생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성경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에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을 성경과 융합시켰던 당시의 신학자들이 만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창조과학자도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생물의 변화 여부를 가지고 변하면 진화, 안 변하면 창조식의 논쟁은 이미 폐기된 19세기식 논쟁입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죠? 생물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화는 아닙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교회는 19세기식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아직도 생물이 변하는 현상을 진화의 증거라고 제시하고 생물이 변하는 현상으로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저명한 과학자들이 쓴 진화론에 관련된 논문이나 글을 비판할 수 있는 이유도 그들이 여전히 19세기식으로 진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화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현상과 그들이 쓴 논문들은 모두 생물이 변하는 현상을 진화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무엇이고 진화는 무엇일까요? 진화와 변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생물의 변화와 진화의 다른 점은 생물이 변화를 통해서 특정 기준을 넘을 수 있느냐, 넘을 수 없느냐의 문제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도 진화론과 창조론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기준을 현대 생물학에서 생물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종으로 설정하고 변화를 통해서 이 기준을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특정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될 수 있고 모든 동식물과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진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창조과학자들은 기준을 성경에 기록된 생물 분류 단위는 종류로 보고 이 기준 안에서의 변화는 가능하지만 종류를 넘어서는 변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과 현대 생물학이 생물을 분류할 때 각각 다른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은 현대 생물학에서 생물을 분류하는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찰스 다윈이 쓴 책의 제목도 생명의 기원이 아니라 이 종의 기원입니다. 종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과는 서로 생식적으로 격리된 생물의 집단, 구체적으로는 유전적, 형태적, 생리적 속성에 있어서 다른 종과는 구별이 되는 생물군을 말합니다. 사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생물 분류 단위인 종류는 히브리어로 민을 번역한 것인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류학 책이 아니기에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히브리어 민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미루어 생물은 종류 안에서는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현대생물학과 성경이 같은 분류 단위를 사용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쉽습니다. 특정 분류 단위를 기준으로 생물이 변화를 통해 그 단위를 넘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생물학과 성경이 다른 분류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미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걸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물의 변화 여부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구별하는 것은 19세기식 논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생물의 변화 여부가 아니라 변화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와 변화가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